혈압 낮추는 식습관 5가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바로 영양이 없는 혈압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심장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식이섬유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사용을 줄이고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보세요. 셋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을 피하고 동물 지방을 대신하여 식용유, 견과류, 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해보세요. 넷째, 칼륨 섭취를 늘리세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시금치, 콩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영양소 균형을 유지하세요. 적정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요약하자면 식이섬유, 소금 섭취 제한, 건강한 지방 섭취, 칼륨 섭취 증가, 영양소 균형 유지가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혈압관리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까 지금부터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건강한 삶을 즐겨보세요.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한 걸음이니까요. 감사합니다.